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가 점점 퍼지고 있습니다. 이런 가운데 교회 갈 수 있는 바이러스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교단의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조사를 실시합니다. 교단 산하 300개 교회를 선정하고 패널 조사를 진행해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마운드에서 크리스천의 향기를 전하는 선수가 있습니다. 한화이글스의 투수 안영명 선수의 신앙과 프로야구 선수로서의 삶을 들어봤습니다. 부흥 한국 등 19개 단체가 연합해 2020 통일 코리아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. 그 현장을 CTS 카메라가 직접 다녀왔습니다.